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네, 성북천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아이들과 자주 산책을 하는데요. 성북천 주변으로 날벌레가 너무 많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충 없는 성북천을 위한 대책 마련돼 있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급증한 날벌레로 인해서 이 성북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들이 이 습하거나 그늘진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하천 주변에 떼를 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충 없는 성북천 산책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성북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의 김진순 팀장과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도 성북천 이용합니다. 이 성북천에 그 외갈이 있죠. 외갈이 이름이 성북이고 그리고 또 하천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참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생태복원 하천으로서 이 복원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날벌레들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성북구의 방역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 성북구에서는요, 재래시장, 재개발지역, 청소적환장, 숲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살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투입이 어려운 하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건강 피해가 없는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방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성북천을 비롯한 공원 등지에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살충기는 어떤 장치인가요? 네, 이번 성북천 가로등 아래에 설치한 LED 해충 유인 살충기는 모기와 날벌레 등 해충을 특수 자외선 램프와 발열을 통해 유인하고 이중펜으로 흡입해 포획한 후 제거하는 장치로서 일몰 시 자동 점등되고 일출 시 자동 소등됩니다. 또 램프 전면 개방부 안쪽 360도 회전하는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어 거미줄, 큰 비례 해충의 잔해 또는 먼지 등 미물들이 걸려 해충 포집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원거리로도 유인이 가능해 살충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성북천을 이용하는 이 시민께서는 날벌레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성북천에도 이 LED 살충기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친환경이라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역에 대한 기대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성북측 산충 내에는 살충 약품 투입이 없이도 모기 등 위생 해충을 방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및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고 특히 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자치구에서 그 은행잎을 가지고 해충 박멸을 하는 것도 봤는데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도 팀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슨 네. 잠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은행잎을 이용해서 조금 더 친환경으로 그 해충 박멸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성북천에 이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이 고온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이 날씨의 특성상에 모기나 해충들의 출몰이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당부 사항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산책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거나 기피제를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하천 이용 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음식물을 치식을 금하는 등 하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해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구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팀 김진순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